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이번에는 뱅크하이스트 금괴 데스 센테스 원다운 난이도로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. 일단은 경비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. 아, 여기 있죠. 일이 좀 쉬워졌어요. 마스크 바로 써주고요. 미리 배치해놓은 시체가방 하나 챙기고 카메라로. 오, 야, 이 친구 왜 일로 오죠? 슬쩍 지나가주고요. 드릴 챙기고요. 아니, 왜 이 친구 일로 와? 여기 뒤에다 놔두고요. 제가 키카드를 미리 배치해놨는데 키카드를 챙겨야 돼요. 챙겼죠? 참 쉽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다 키카드를 꽂고 카메라 경비 세고요. 그럼 이제 카메라 걱정은 안 해도 되죠. 자, 이제 경비가 3명 남았을 거예요, 아마. 오야. 아, 일이 쉬워졌죠? 날려주고요. I'm good, except I definitely need to ease up on the coffee. I'm vibrating over here. 사람이 많으면 원래 그냥 ECM 깔고서 그냥 다 죽인 다음에 다 같이 페이저 하면 되는데 지금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해요. 항상 명심해야 돼요. 페이데이 2는 4인 협동 게임입니다. 괜히 4인 협동이 아니에요. 야, 이렇게 경비 한 명 더 잡았죠. 이제 쟤만 남았죠. 쟤는 그냥 ECM 깔고 죽이면 돼요. 그냥 이 친구들 먼저 한번 앉힙시다. 아, 일이 쉬워지죠. ECM 굳이 안 깔아도 이쪽으로 와요, 알아서. 아, 됐죠? 깔고 시작합시다. 엎드려 인간들아, 엎드려. 이 친구들 불안하니까 묶어놓고. 밖에 있는 친구들 있죠? 저 밖에 있는 친구들도 꺼주고요. 아, 드릴 있죠? 드릴 갖고 와서 설치하고요. 아니, 저기도 있다고? 버튼 짓 하지 마세요, 제발. 부탁이니까. 큰일 나죠. 하게 되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. 혼자서 이렇게
부드럽게 경비에 다 처리했는데 카드키가 왜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. 무슨 쓸모가 있다고. 패닉 버튼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 좀 일단 잠가놓읍시다. 손을 소음으로 시민들 제압하는 스킬을 찍어놓으면 이렇게 편리해요. 그냥 총만 쏘면 알아서 들어 누우니까. 자, 그럼 이제 저 드릴이 돌아가는 동안 밖에 있는 시민들 좀 안쪽으로 모읍시다. 아니 이렇게 총 오지게 쏘고 있는데 저기 차량들 유유히 지나가죠. 자기들도 큰일 날까봐 입 꽉 깨물고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아는 척 했다가는 이렇게 인질로 잡힐 테니까. 총알 너무 많이 썼어요. 아껴 씁시다. 아까 총질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. 총알을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. 이런 문제가. 다 모았죠? 됐고요. 아, 100초 남았어요. 자, 여기서 또 편리한 스킬. 50% 확률로 근접 무기로 때렸을 때 자동으로 수리가 되는 거. 이것도 편리해요. 아, 총알 부족하죠? 주변에 패키지나 먹어주고요. 어우 야 42발 남았어요. 총알 굉장히 부족하죠. 아니 아까 판자 가져온 것 같은데. 판자 하나 빨고 넣어. 5초 남았죠. 5초. 35발. 아 여기서 총알이 부족한 걸. 부족한 걸 경험할 줄 몰랐어요. 그냥 바로 그냥 폭탄으로 그냥 달려버리고. 자 금괴 있죠. 두 개. 다행히 몇 개 없어요. 금괴가 무거워갖고 던져도 얼마 안 가는데. 페이데이 2는 4인 협동 게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. 사람 많았으면은 금방 옮겼죠. 다운 온 더 그라운드. 다운. 총알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.
다행히 스텔스에서 총알 부족을 경험할 줄이야. 하나 됐고요. 두 개 됐고요. 네, 이렇게 뱅크 하이스트 금괴 데스 센텐스 원다운 난이도로 스텔스로 한번 해봤어요. 이게 또 오버킬이 달로 먹은 맵들이 많죠. 랜덤도 있고 뭐 개인 금검도 있고 현금도 있고 똑같은 맵인데 단지 안에 뭐가 들었냐만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것만 하는 걸로 할게요.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바이바이.